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증시가 최근에 과매수 권역에 진입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뭐 때마침 미증시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네.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죠. 뭐 이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어쨌든 1월 저점 2,180포인트인가요? 거기를 기점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좀 많은 반등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 작년 8월 달 그리고 12월 달 11월 12월 달 그리고 이번 달 2,500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2,500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계속 매물을 좀 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FOMC에서 파월이 뭐 약간 비둘기 발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애매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의원들은 정반대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별로 없죠. 다음 주 화요일에 CPI 지표 발표가 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조금 1월 달에 대해서의 어떤 물가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둔화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조금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등락 비율을 좀 본다라면 물론 최근에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점 때 150% 이상의 그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주가가 여기서 더 가기에는, 그러니까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은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진다든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주 CPI 흐름을 좀 확인하고 지수의 방향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좀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된다. 그러면, 뭐 오늘, 내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리해서 주식 비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현금화,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리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이 좋은데 어제 인포뱅크가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14% 상승하는데 어제 뭐 칩셋 미디어나 LX 세미콘, 넥스트 칩 등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일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자율주행이 차량용 반도체와도 함께 연관되는 부분인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퀄컴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적을 살펴보면은 자율주행 칩 개발 가속화하기 위해서 영입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죠. 2025년에 차량용 메모리 1등 하겠다고 공식 이제 뭐 비전 선포도 했었던 상황이고 경쟁 업체인 TSMC도 보면은 작년에 여러 사업부가 많은데 이쪽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 2021년 대비해서 74% 상승하면서 가장 높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 또 소식이 있었네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를 보면은 참 반도체가 작년 한 해 어렵고 지금도 업황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한 해 차량용 반도체가 29.2%나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참 시장에서도 핫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로봇이라든지. 로봇은 이미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AI 관련해서도 조금씩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또 반대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NF 그룹이 상당히 좋은 그 실적 에코프로 그룹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 또 테슬라의 주가도 어저께 미국 증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상승 마감한 부분들 여전히 좀 전기차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 그 매출이 상당히 많죠. 삼성 SDI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좀 평가 절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매출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뭐 BMW든 여러 브랜드 쪽으로 해서야 매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사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의 어떤 상신 EDP는 충분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EV 원형 배터리의 성장 모멘텀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작년 흐름을 보면 박스권 상단이 한 18,000원, 19,000원대, 하단이 한 15,000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돌파를 지금 시도하는 것이라면 일단 22,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열려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7,500원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박스권 상단에서의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신 EDP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소저가 1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현 회사님.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뭐 대표적인 시가총액 한 2조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개발을 했었는데 2019년은 굉장히 중요했었죠.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한 40% 수준까지 비중이 올라왔을 정도로 아 삼성전자랑 굉장히 협력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또 무기물 EUV PR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일본의 JSR 기업이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6조 원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이 또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빛 흡수율이 높아서 이제 초미세 공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 한 해 영업이익보다 높을 정도로 실적도 작년 한 해 3분기까지도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살펴보면은 최근에 금융투자가 전일까지 12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기관이 관심이 많은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 가격은 35,400원,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